왜 이렇게 오래 있나 했어. 막 그 안에서 막 존나 이러고 앉아가지고 아 씨발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물이 안 내려가는데 아 씨발 나갈까? 나갈까? 아 씨 뭐라 그러지? 뭐라 그러지? 어 씨 물 한 번 더 내려보고 막 물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. 그 지금 바로 내리면 안 돼. 넘친다. 그 화장실 청소는 네가 해야 돼. 연기를 뚫을 때는 그 비닐봉지랑 요 테이프만 있으면 됩니다. 예, 테이프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 이 변기를 눌러가지고 이제 해줘야 되는데 테이프 띄기가 힘드니까 끝에는 이제 접어주는 그런 센스. 이렇게 다 막아주는 거예요. 나 지금 오버클럭 테스트하다 지금 이거 와가지고 뭐 하는지 거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사방 팔방 다 붙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공기가 안 통하게끔 이 앞으로다가 이 압력을 줘가지고 눌러주는 거죠. 이 테이프가 제대로 안 붙이면 일로 이제 똥물이 다 올라와요. 이런 불상사를 겪기 싫으면 제대로 잘 붙여줘야 됩니다. 하다 하다 이제 내가 별짓을 다 한다 야. 여기를 이제 보강 작업을 한번 해줘야 돼. 일단은 요거를 그냥 요렇게 했다가 이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앉아줍니다. 앉아가지고 내 무게로다가 얘를 눌러주는 거야. 그리고 물을 내림과 동시에 얘가 이렇게 차 올릴 때 압을 손으로 확 눌러주는 거지. 일단 올려주고 차 오르지. 눌러! 다시 차 오르면 안 되네. 한 번 더 해야 되겠네. 어 됐어. 뚫렸어. 진짜 뚫렸어. 너무 신기하다. 한 번 더 해볼게. 혹시 모르니까. 여기 약간 공기 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쪽으로 이제 나가요. 여기를 안 잡아주면 이 비닐봉지 이쪽 부분이 조금 위험해. 이게 좀 심해서 안 막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앉아도 일로 막 똥물 다 튀어나와. 그러니까 항상 앉아주고 물을 올려주고 다시 올라오지? 물이 넘치는 것 같은데? 물이 넘치는 것 같은데? 물이 넘쳐 오른다! 피해! 피해! 한 번의 실패 후에 두 번째 성공을 했습니다. 물을 내리면 다시 또 차오르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바로 뚫렸죠? 그럼 안녕! 네, 화장실이 또 막혔습니다. 오는 사람들마다 자꾸 화장실을 막고 가요. 도대체 아, 저 미치겠네. 나 변기 뚫는 걸로 직업 바꿀까?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주 미쳐버리 같습니다. 변기를 뚫을 때도 라이젠, 컴퓨터를 라이젠. 휴지를 얼마나 쓰는 거야? 저 휴지 6칸밖에 안 써요. 손에 묻어 그러면. 손에 어떻게 묻어? 6칸 쓰면 손에 묻어. 아주 강력하게 닦아야지. 봐봐, 똥꼬가 여기 있지? 똥꼬 닦을 때 이렇게 하지, 보통. 야, 일주일에 한 번씩 변기 뚫는 것 같아. 뚫는 기계를 사다 놔야 될 판이야. 시원했다. 간거 맞아? 됐을 것 같아. 내가 내려볼게. 됐어. 성공! 오늘도 이렇게 변기를 뚫는 작업에 성공했습니다. 다음 주에 뵐게요. 안녕.